행운 위에 두 점, P, Q, XY, 대문자 XY가 있네요. 대문자 X는 또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Y 이렇게 되어 있고, 인 관계를 가지면 같은 직선 위로 움직이네, PQ가. 그럼 뭐, 이 뜻이지, 뭐.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P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Q도 있다. 뭐, 그 뜻이겠죠, 이렇게. 뭐, 이 뜻입니다. 그럼 먼저 PXY가 이 위에 점이니까 대입을 해야 되죠. 이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Y는 MX 플러스 N이 되겠죠. 그 다음 QXY 대문자 이것도 이 위에 점이니까 대문자 Y는 MX 플러스 N이 됩니다. 그럼 Y가 지금 주어졌죠. 이렇게. 요거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 대입하면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되고, 그 다음에 x가 또 이렇게 주어지죠. 대문자 x. m 있고, x 대신에 x 플러스 y 플러스 4를 대입하고, 그냥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럼 또 이거 y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mx 플러스 n을 또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 두 군데가 있죠? 대입을 합니다. 그럼 3x, y 대신에 mx 플러스 n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 되고, 더하기 1은, 그다음 m, 그럼 x 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플러스, mx 플러스 n. 플러스 4 플러스 n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x에 관해서 한 다음에 x에 관계없이 항등식이 되도록 하면 되겠네. 그럼 x에 관해서 좌변으로 다 이항해서 x 관련들을 모으고 이렇게 모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먼저 전개를 할까 할까? 이 전개를 하면은 mx 플러스 m 제곱 x 플러스 mn 플러스 4m 플러스 n이 됩니다. 마땅히 사라지는 건 없고, 일단은 뭐, 다 이항을 해야겠죠? 이항을 하는데, 자, 여기 x 있는 거를 일단 이쪽으로 먼저 이항했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 x를 모읍시다. x를 모으면은, x 모으고 m 제곱은 그대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m 제곱하고 그 다음에 mx 같은 경우는 2m이죠 플러스 2m 되고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3으로 되겠죠 자 플러스 그 다음 다 이항하면은 이쪽에 이제 mn 있고 4m도 그대로 있고 자 마이너스 n 이항하면 이거 플러스 2n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0 되니까 자 x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게 이것이 0 되고 이것이 0 되면 되겠죠. m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mn 플러스 4m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두는 겁니다. 저 여기에서 인수분해 되죠? m 플러스 3 m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m은 마이너스 3 또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m은 마이너스 3일 때첫 번째 자 여기 쓰게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2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은 0. 자, 이거 마이너스 n이죠. 마이너스 n은 이거 마이너스 13. 그럼 13. 그럼 n은 마이너스 13이 되죠.
참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y는 어차피 mx 플러스 n에다 대입을 하면 되니까 y는 mx 그럼 마이너스 3x 그럼 n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직선이 하나 완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 m이 1일 때 m이 1이면은 n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은 0. 3에는 3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3. 그럼 여기서 n은 마이너스 1이 되죠. n은 마이너스 1 되면 다시 이게 또 대입하면은 y는 m이 1이고 그럼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직선 두 개를 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에 좌표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이거 갖다 놓으면 되죠, 이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3은 x 마이너스 1. 자, 이쪽 이항하면은 4x 되겠죠? 4x는 마이너스 12. 그럼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이면은 이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어서 y는 마이너스 4. 그렇죠.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됩니다.